오늘은 The Great Depression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he Great Depression, 대공황. 1920년 때는 경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1929년 중간에 중간 시기에는 주가가 아주 올라가서 스탁마켓에서 이러한 것을 불마켓이라고 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이것을 불마켓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황소 시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주 경제적으로 호황을 이루고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929년 10월 29일 날 갑자기 주식 시장이 붕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스탁 값이 거의 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스탁 값이 뭐 아주 형편없이 되어서 스탁을 가졌는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스타크를 가졌는 사람만 망했는 것이 아니고 은행들도 다 망했습니다. 이거를 베아 마켓으로 합니다. 곰 시장이라고 하는데, 곰은 아주 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곰이 천천히 걸어가는 그런 시장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주식시장은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식시장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미국 경제 전체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블랙 추즈데이, 이날이 화요일인데, 그래서 블랙 추즈데이, 캄캄한 화요일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망해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나쁘니까 은행에서 빌렸는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과 스타크 브로커들이 다 낭패를 당했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많은 공장들에서 생산품을 많이 만들고, 또 농장에서도 농산품을 많이 만들었는데 미국 경제가 다 무너지고 나니까 이 생산업자들, 또 농업 기업가들도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직장들은 이제 직원이 필요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을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은행들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저축을 했던 사람들은 돈을 다 찾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은행들이 파산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은행에 이제 상관이 없게 되어서 버렸습니다. 이것이 대공황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공황이 미국에만 생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래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1932년에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그 티오도아 루스벨트, 프랭클린 루스벨트 두 대통령이 있는데 티오도아 루스벨트는 이미 지나가는 사람이고 이제 새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스벨트인데 이 두 루스벨트를 분간을 잘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1933년 3월 4일 날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모든 은행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emergency banking relief act라고 하는 법률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했느냐고 하면은 은행 중에서도 좀 안정되어 있는 은행 이것을 이제 기초로 해서 이 안정되어 있는 은행에 집중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안정되어 있는 은행만을 이제 은행 영업을 하도록 했는 것입니다. 1935년대 5년까지의 The First New Deal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 새로운 부서들을 만들었습니다. 첫째로 만든 부서가 Federal Emergency Relief Administration 여기에서 실직자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Agricultural Adjustment Administration 농부들을 농업하는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많은 돈을 이제 소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Public Works Administration 여기에서는 공공사업을 위한 직장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들을 정부에서 생돈을 내고 이제 유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Civilian Conservation Corps 여기에서는 자연을 보호하는 사업을 위해서 직장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다섯째로는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은행이 파산해도 저축한 사람들이 돈을 다 잃지 않고 물론 제한은 있습니다만은 어느 한도까지는 정부에서 저축했는 사람들의 돈을 갚아 주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서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저축한 사람들은 돈은 다 갚아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머리 글자만 따서 FDIC라고 하는데, 이 FDIC는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FDIC가 있어서 저축한 사람 돈을 어느 한도까지는 갚아주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한도라는 것이 보통 평민들의 저축은 다 커버가 될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돈 많은 사람, 저축 많이 한 사람들 외에는 다 안심하고 은행에 저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은행에 가면은 그게 FDIC라는 말을 많이 적어 놨습니다. 그거는 그 은행에서 이 FDIC 보험에 들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저축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한 은행에서 저축을 하면은 그 한도 이상의 액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은행을 몇 개를 갈라서 이 은행에도 하고 저 은행에도 하고 해서, 그래서 많은 돈을 은행을 여러 은행에 그렇게 따로따로 저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테네시 밸리 오소리티 이러한 기관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는 저수지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댐을 통해서 테네시 밸리 지방에 그 농사하는 데 물을 대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이 법률을 통과를 시켰는데, 노동 기준을 제정합니다. 이 기관에서. 그래서 최저임금 또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이러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일은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라고 하는 이 기관은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스톡마켓의 규정들을 만듭니다.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규정을 이 기관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합니다. 이것이 대개 First New Deal 발리시입니다. 첫째로 했는 발리시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Second New Deal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 Second New Deal은 참된 사회 개혁이었습니다. 제1차 개혁은 위성 급한대로 응급조치이고, 이제 2차 뉴딜은 조금 더 안정된 그러한 정책입니다. 첫째로 Works Progress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술가들과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기관인데, 그래서 과거의 응급조치로는 공공사업을 뭘 했지만은, 이번엔 더 철저하게 공공사업 중에서도 무슨
음악 사업이라든지 연극 사업이라든지 아주 이러한 것까지도 이제 그 정부에서 운영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취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Revenue Act of 1935 이러한 법률을 의회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할 때는 부자들이 세금을 좀더 많이 내게 이렇게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거는 국가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어서 이제 좀 사회를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부자들에게는 무리한 요구지만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웨그너 액트라고 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노동조합들이 정당한 절충을 할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제1차 뉴딜에서는 이제 노동자들의 그러한 권한까지를 주는 것을 강조를 할수 없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조금 사회가 안정이 됐으니까 노동자들에게 좀더그 노동자의 권리를 많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면 소셜 시큐리티 액트 of 1935. 소셜 시큐리티가 이때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1935년 8월 달에 이제 소셜 시큐리티를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미국에서 시작한 일반 시민을 위한 말하자면 웰페어 정책인 것입니다. 이때 이제 사람들은 이게 공산주의 하는 게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까지도 나왔지만은 이것이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잘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937년에 루스벨트는 디프레션 때에 발생한 데피시트 그 적자가 되어 있는 것을 감소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대공황은 Great Depression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사회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지만은 완전히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디프레션이 조금 있지만은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루스벨트가 생각한 것은 이제는 이 정도라도 됐으니까 이제 그동안 미국 정부가 진 부채가 아주 많은데 이 부채를 조금씩 갚아 나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지출을 감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디프레션이 더 심해졌습니다. 왜냐고 할것 같으면 지금까지는 정부 돈을 마구 내다 쏟아서 사회를 안정시켰는데 이제는 그것을 조금 줄이려고 하니까 또 다시 디프레션이 조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루스벨트 디프레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디프레션에서 완전히 회복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디프레션이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대부분의 뉴딜 프로그램은 시효가 만료됐거나 또는 경제가 회복됨으로써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소셜 시큐리티, 이것은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것은 주식시장을 컨트롤하는 그러한 기관인데 이것도 지금까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FDIC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